S580 풀옵션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스 원 김유덕 팀장입니다. 여러분 왔습니다. 돌아왔어요. S580이 22년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정한 회장님의 차 럭셔리카 바로 22년 풀 옵션으로 돌아온 S580 포메틱 롱바디. 와 이거 진짜 막 썬팅이 지금 빛깔이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야 이게 지금 약간 색깔이 들어가 있거든요. 역시 라미네이티드 글라스가 들어가서 야 이거 썬팅 색깔도 이거 너무 멋지고 야 진정한 회장님과의 포스가 느껴지는 바로 S580 포메틱 롱바디 이 차량을 어느 고객님께서 또 저와 진행해 주셨을까요? 이 멋진 차량 출고 주신 고객님께서는 저와 또 인연이 이미 있으신 분이에요. 이미 저한테 작년에 GLS580을 출고 받으신 우리 대표님이신데 SUV 말고 정말 또 편안하게 또 즐길 수 있는 이 세단 차량을 저한테 딱 문의를 주셨는데 S580으로 하실 거냐 S580 마이바를 하실 거냐 좀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2년식 S580에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간 풀옵션 차량이라는 거를 아시고는 아 그러면은 마이바흐는 조금 너무 오바고 S580으로도 충분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옵시디언 블랙 차량으로 섭외를 저한테 미션을 딱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다 깔끔하게 작업까지 마무리한 차량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S클래스가 21년식에서 22년식으로 바뀌면서 가격 변동이 있는 차 없는 차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 S580 포메틱은 거의 1,300만 원이 육박하는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 이거 그냥 겉보기에는 아무런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가격만 무려 거의 1,300만 원 소형차값 한 대가 그냥 여기에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길래 풀옵션 가까이 되었느냐면요 거의 한 10가지 정도 바뀐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21년 S580에는 옵션으로만 들어가 됐던 무려 조향 각도가 10도나 예, 뒤틀리게 만드는 바로 리어 엑셀 스티어링 그리고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360도 주차 패키지 어댑티브 뒷좌석 라이트 등 또 열거하기 힘든 많은 부분들이 옵션에 추가돼서 1,300만 원 가까이 가격 인상이 일어났는데 여기 지금 이제 정확한 옵션은 여기 제가 자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 21년에 S580 많이 출고해드렸는데 아 저희 고객님께서는 막 리어엑스에 있는 거 찾아달라 이러면서 막 가격도 포기하고 그랬는데 아 조금 기다려서 22년식을 좀 출고해드릴 거 그랬다는 제가 좀 아쉬운 마음도 살짝 듭니다. 제가 맞춰드릴게요. 야 진짜 차 크고 웅장하고요. 그리고 이 플러시도 핸들 지금 튀어나오는 거 보시면 야 이런 부분 또한 벤츠 S클래스의 감성이 물씬 느껴지고 이 20인치 이 멀티스포크 이 휠도 AMG 라인 S500이라든가 S40과는 차원이 다른 럭셔리함 또 품격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 화면으로 이게 좀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라미네이트 글라스의 이 색감이 느껴지는데 S580에는 이 라미네이트 글라스 때문에 썬팅도 그냥 아무 썬팅이나 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색깔이 있는 썬팅을 넣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대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솔라가드 프리미엄 브랜드의 더 LX의 LX 라미네이트 글라스와 정말 찰떡으로 어울리고 열차단의 이 시인성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이걸 시공해 드렸고 이게 밖에서는 또 안이 잘 안 보입니다. 완벽해도 프라이버시까지 보호되는 품격에 맞는 차량에는 품격에 맞는 썬팅을 해드려야죠. 차량의 실내를 들어봤는데요. 역시 S580 제가 여러 대 출고해봤지만 들어올 때마다 이 S클래스의 이 감성 또 이거는 야, 트림이 좀 21년식은 살짝 올드한 느낌이 있었는데 야, 이거는 너무 멋있네. 22년식은
이 가운데 12.8인치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3D 이 지원되는 계기판, 야 이런 부분에 하이그로시한 이 가오리빌까지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는 중후한 그 자체. 또한 시트조차도 이 프리미엄 나파 가지고 사용해서 옆구리도 두툼히 올라오는 멀티 컨투어 시트까지 탑재된 이 차량 S580 말고 어떤 게 바로 세단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아까 옵션 부분에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달려 있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지가 알아서 지금 색상을 변화시켜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음성으로 뭔가 지시를 내리거나 한다면 좀 더 변화가 되는, 운전하면서 어떤 앰비언트의 변화만으로도 이 운전자의 감성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옵션까지 다 한꺼번에 풀업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마이바흐 조금 덜 팔리지 않을까요? 자, S580을 타는 분이시라면 바로 이 차량이 오너 드리븐이 아니라 쇼퍼 드리븐, 2열의 고객을 위해서 이 차량이 세팅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야, 일단 오면은요 뭐 넓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키가 187에 90kg 중반이 넘는 좀 거구인데 이런 제가 탔을 때도 뭐 이거는 거의 진짜 퍼스트 클래스 그런 감성이 느껴질 정도로 그냥 여기 오면 자고 싶네요. 어우 졸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S클래스 뒷좌석에는 이 조석 뒤쪽은 발판이 쭉 올라오고 앞에 발판이 내려가고 앞좌석이 넘어가게 되면 진짜 거의 뭐 누워서 자도 될 듯한, 이 등받이 각도도 다 리클라잉이 조절이 되는 말 그대로 회장님 차 그 자체입니다. 어우 진짜 차 너무 좋다 진짜. 아, 제가 죽기 전에 회장님이 돼서 이런 거를 제가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이 차를 출고할 때마다 듭니다. 잘 되실 겁니다. 이 차량은 6기통 아니죠. 바로 V8 바이터보가 달린 4000cc 고배기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엔진 소음도 별로 없고, 아, 이 출력 자체도 3000cc와는 비교도 안 되는 8기통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죠. 디지털 라이트 같은 첨단 옵션이 장착된 이 차량. 근데 출고가 뭐 바로 될까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매장 가서 물어보시면 뭐 몇 개월 기다려라, 뭐 1년을 기다려라 이렇게 하지만, 뭐 옵시디언 블랙의 블랙 시트, 뭐 블랙의 브라운 시트, 블랙의 베이지 시트 원하시는 대로 제가 바로 광속 출고, 로켓 출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또한 이 풀옵션 차량에 걸맞는 이 라미네이티드 글라스에 걸맞는 썬팅 해드리고요. 유리막 코팅, 생활복 BPF, 홀매트, 우산 쿠션 키링, 골프백까지 그냥 입에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서비스를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